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애국에서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환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한방 의료 사역을 통해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행복 모임을 통해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전도 소그룹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지혜로운 타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이 하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모든 육체를 주님께서 어루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는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가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세워져가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에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시어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기심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죄인 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고난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어 재림해 주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 바라보며 믿음의 길, 소망의 길로 정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4년 상반기 행복 모임으로 이웃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를 준비하며 지역의 모든 이들과 주님 부활을 기뻐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때 그곳에 주의 사랑과 부활 소망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시어 이 땅에 살지만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육권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하시어 날마다 주께 주시는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주의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넉넉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신요원 자영대가 주께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크신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귀한 제자들이 함께 예배 자리 나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초청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결단코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그 마음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목표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새 힘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닫혀진 하나님 문이 있습니까? 다시 열려지며 주님께서 회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그 기쁨과 신앙 고백의 하나님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위로 하늘로부터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섬기는 우리 성가대와 우리 오케스트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찬양이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온 성도와 함께 울려 퍼지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로 나라가 하나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의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서로가 하나님 잘 하나님 협력하여서 하나님 정말 아픈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치료하는 분들에게는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지혜로운 타협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떠나서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을 마음껏 증가하고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작은 이 땅덩어리가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결단과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님의 펴든 손으로 안찰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치료하신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회복함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주의 씻음 받은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동안교회에서 왔습니다, 아버님. 네, 그러세요. 뭐 이거는 꿈에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소고기 짜장을 원래 좋아해, 제가. 맛이 좋아요, 이거. 강여사 선물 가져왔어. 감사합니다. 아, 서로 어려우니까 서로 나눠먹는 거죠. 계속 나눠먹었죠. 나눔 상자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해가 갈수록 자기만 생각하는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세상이 살만하구나라는 것을 이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해서 생각하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쁨 나눔 상자가 하나 둘 모이는 걸 보면 이게 바로 봄이구나, 우리 동안교회의 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올 때 가족들이 참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가져오는 그 모습을 올해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죠. 작은 정성이 그분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참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웃교회에 또 있는 또 이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 말씀하세요.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전하려도 개인적으로 전하려도 쉽지 않은데 동안교회는 사랑의 쌀이나 기쁜 암상자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져서 참 좋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기쁜 암상자가 전국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우리 상자 그대로 들고 가서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금년에 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구제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도 부활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구제와 구원은 늘 성경에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거나 또
귀한 일 있으면 구제를 합니다. 돌아오지 못할 곳에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또 노력하고요. 왜냐하면 구제를 통해서 주께서 어려움도 유월시켜가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배운 신앙이죠.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제하시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기쁜 암상들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우리 자위는 분들, 예, 주님의 인사를 나눌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이렇게 인사 나면 옆에 누가 앉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할 분들이 많은데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또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이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입교 세례 예식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1년에 성찬식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데 주일 저녁에 오셔서 함께 성찬식 참석하시고 또 세례 받는 우리 자녀나 손자나 손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시고 또 마을별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세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고난주간 한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총선도 앞두고 있고요. 또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있고요. 또 봄인데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경기나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좀 편안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수요예배에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다못해 밥을 먹을 때라도 기도는 하는데 찬양은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 외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수요예배 나오면 찬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고 찬양과 함께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수요 예배를 이런 예배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들었는데 저는 우리 수요 예배가 이 지역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찬양하는 미스바 집회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수요 예배를 그렇게 기획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안 보여요. 장로님들 안 보인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려운 분들 참 많잖아요.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지금도 병 중에 있는 분들 영상으로 병상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도 있는데 특별히 행복 모임을 하게 됐는데 행복 모임은 여러분이 아직 잘 이제 교회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서너 사람이 모여서 한 분을 믿지 않는 한 분을 초청해요. 그분을 초청해서 한 9주나 10주 동안 다양한 방향에서 복음을 함께 나누어요. 예수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 많고요. 또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시간 내야 되죠. 또 장소도 마련해야 되니까 쉽지 않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을별로 하시는 가정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제 시작되니까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아, 이분은 꼭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꼭 함께 초청해 주셔서 행복 모임 전부 다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바쁘시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훈련들을 하나 둘씩 받아가면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성경을 보고 성경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그 삶이 정말 주님이 열어가시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영상으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찬양할 때 참 행복해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더 칠까요? 네, 박수 한번 더 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하시면서 또 행복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 뭐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심정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돌멩이 몇 개 떨어져 있고 거기가 교회의 자리였다고,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그 교회라는 얘기 들을 때 문득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미 그때 제 인생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던 경험을 했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인생은 전문가가 없죠. 보통 10년, 20년 하면 전문가라 그러는데 인생은 30년, 40년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저 돌멩이 나뒹구는 것처럼 저렇게 내 인생이 끝나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집을 짓는 비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평지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에 바로 이 비유로서 주님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비도 오지 않고 날도 따뜻하기 때문에 땅도 굳고 또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때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기 때문에 땅이 정말 단단해서 여기 집을 지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기는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죠. 근데 그 건기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 단단한 흙이라 할지라도 그걸 뚫고 계속 뚫어서 이 안반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뚫어서 그 위에 집을 세우게 됩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기가 돼서 비가 막 쏟아지게 만들면 그토록 단단하게 보였던 진흙이 질퍽해지면서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넣었던 돌멩이들도 같이 흐물흐물하면서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어떤 집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정말 인생이 참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 신앙은 어떤 것일까 할 때 첫째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48절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기초가 있죠.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것을 학문적으로 크게 한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요약하는 것이 사람은 자아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상담 경험하면서 보니까 물어보니까 몰라요. 맞는데 자기를 온전히 표현한 말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있는 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튼 자아관이라는 것을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나는 셀프 이미지라 그러죠. 누군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세계관. 그래서 여러분의 세계관을 볼 때 이 세상은 무엇에서 움직이는가? 아,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구나. 아니야, 권력이야. 아니야, 이데올로기야. 어떤 신념이야. 노력이야.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생각을 다 해요. 하여튼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관점, 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통해서 도덕적 판단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죠. 아무튼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 자아관, 세계관, 가치관을 통해서 삶의 목표나 방향, 그리고 인생의 기준, 그리고 행복과 불행, 나아가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 그 속에는 나타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 뿌리에 보면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상처가 그 뿌리에 있는 것을 봐요. 보통 그래서 쓴뿌리라는 표현 많이 하죠. 어떤 분을 한번 상담했는데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일평생 목표가 되어 있어요. 엄마처럼 되면 그렇게 안 살겠다고. 그것이 자기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족쇄가 되고 자기를 묶어놓고 있어서 참 불행하게 사는 모습들, 힘들게 사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뿌리가, 이 근거가, 기초가 흔들거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즉 그리스도 위에 자기 인생에 이 자아관, 가치관, 세계관을 세운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웠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까지, 일생뿐 아니라 영혼까지 좌우하는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의 내용.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그 나의 죄값을 씻어주시고 죄의 저주와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뭐에 근거 둔다 그랬죠? 자아관, 자기의 자아관이 성경적인 자아관을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누군가 할 때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내가 내 인생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려고 독립운동을 했죠. 자주독립을 했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 분리된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는데 그 저주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모든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부터 나에게 찾아온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모습을 아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식이 많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돈도 많고 나는 사는데 편안하니까 나는 내 인생은 괜찮게 살고 있어 생각하지만 나를 아는 정확하게 아는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 말씀은 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외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값.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자랑해봐야 썩어질 것이에요. 내가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영원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치루어야 될 그 죄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서 보배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가 하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넘칠 때 우리는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만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론적인 나를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과 질병과 시련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실패와 좌절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미친 채 하면서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오면서 그가 지었던 노래가 시편 34편이에요. 34편 6절 보면 이 곤고한 자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이기도 해요. 아브라함 링컨을 바라보면 그가 성공한 것은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없어요. 다 실패해요. 열 몇 번 다 실패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장남도 죽고 셋째도 죽고 심지어는 자기도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삶이 그렇게 불행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링컨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편 34편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말씀, 이 공고한 자가 죽게 부르짖으니. 시편의 저 뭡니까 링컨의 생가에 가면 이 말씀이 펼쳐져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펼쳐져 있다 그래요. 얼마나 이 말씀을 자주 봤을까요? 실패할 때, 삶이 무너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곤고한 자가 주께 부르짖으니.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내 인생이 흔들려요. 내가 서 있는 바닥이 지금 단단하기 때문에 바로 서 있지 내 삶이 흔들거리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의 반석 되어주신다. 흔들림 없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석되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닥쳐올 때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는 딛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버려진 인생도 아니고 포기된 인생도 아니고 고난 앞에 휘청거린 인생도 아니라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이 믿음의 견고함이 그로 하여금 현실 속에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지금도 하루에도 37명입니까? 8명씩 하루에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죽을 때에는 무슨 생각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뭐 순간적으로 그렇다 그러지만 그 전부터 절망이라는 것이 계속 쌓여오면서 어느 임계점이 이르렀을 때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바로 이 성경의 이
예,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둘 때 나에게 찾아온 자아가 이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세계관은 뭘까요? 이 세상이 돈이 움직이나요? 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죠. 세상의 모든 뉴스는 돈의 움직임 앞에 민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 뉴스 신문을 하나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흐름은 이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봅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봅니다. 돈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권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일평생 예쓰고 힘쓴 사람들 많아요. 지식이 세상을 움직여. 아는 것이 힘이야. 지식이 있어야 돼. 다양하죠. 어떤 분은 이데올로기에 자기의 인생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신념. 우리나라가 해방,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데올로기 속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세워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일들도 우리 교회에서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에 자기 인생의 이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모든 것 배후에 역사를 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이 수단이 되지 그것이 목표가 되지는 않아요.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 인기가 떨어지면 마약을 하죠. 마약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거죠. 왜냐하면 인기가 떨어졌으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없어졌으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것도 안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일이 이 삶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내한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오는 거예요. 또 하나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절박하게 와닿은 적이 있나요? 맞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오늘도 한 발 디딜 때에 이 발이 잘 딛는 발인지 잘못된 발인지 발등에 등을 켜서 밑을 살펴보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오늘 이 발을 디딜 수 있을까 없을까, 내 인생에 수많은 방향이 있는데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가치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거기에 집중하고 초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관, 그 인생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생각할 줄 알고 염려할 줄 아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고 어떻게 이 역사를 바로 잡을 것인가 할 때 그분들이 세운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세울 수 있지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주 단순하게 이것으로 세운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분들이 우리만큼 지식이 없었을까요? 저는 뭐 대학 때 철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그때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현대 철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옛날 고대 철학에 소크라테스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 교수님의 사견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의 출발, 사유의 출발이 이 소크라테스라는 분을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철학자들도 생각이 많았어요. 그 시대, 중세 시대에 그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만큼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역사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것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그 역사를 바꾼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라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기초는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다 두고 계신가요? 뭐 교회 나오시니까 신앙에 돕겠지.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끝에 가면 무엇을 붙잡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 생각할 때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정말 나는 내 뿌리는 어딘가, 근거는 어딘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하셔야 돼요. 빨리 정신 차려서 내 삶을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한다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탈 때에 멈춰서면 넘어지는 것처럼 신앙은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46절 4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믿음의 뿌리가 거기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성장하는 신앙이 뭘까? 뭐하죠? 신앙이 성장했다 그럴 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많이 성장하셨나요? 성장한다 할 때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이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예배소서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 이 단어는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정말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니까 바른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나타나는 질병이 뭡니까? 조현병입니다. 그 말고도 많죠. 분명히 난데 나하고 다른 사람 같아. 내가 나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 많이 듣고 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집니다. 예, 혼란이 우리들 속에 이어집니다. 깨어지면서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지요? 죄가 나오기 시작하고, 죄의 과가 나오고, 죄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고, 죄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죄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과 죽음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말씀하셨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아홉 가지인데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 안에 있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옛날보다 사랑이 더 많아지고 희락이 많아지고 화평이 많아지고 인내가 많아지고 자비가 많아지고 양선이 많아지고 충성이 많아지고 온유가 많아지고 절제가 많아졌습니까? 이게 성장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의가 있어요? 여러분마다 의가 있죠? 인생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중에 어떤 그런 분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 얘기할까요? 성도가 어떻게. 입장에 따라서 기준이 다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경우를 세 가지 경우를 보는데, 돈이 많고 적고, 그 돈의 변동, 지위의 변동, 입장의 변동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을까요? 하나님의 을까요?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이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우리는 진정한 의를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이 의를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희락. 여러분 정말 박장대소하고 포옹절도하면서 정말 원없이 웃어본 기억이 얼만큼 되나요? 토요일날 우리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자주 오는 라영한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사진 한 장하고 그 사진은 옛날 코스타 같이 갈 때에 같이 둘이 하여튼 뭐 때문에 함께 웃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목사님 같은 좋은 형님을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 여러분은 제가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그래 적었어요. 좋은 아우를 만나서 나는 고맙다고. 근데 내가 부족해서 아우를 많이 못 누려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적었어요. 아름답죠, 그죠? 근데 그 사진에 그때만큼 웃어본 적이 그렇게 인생 살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웃으면 얼굴만 이렇게 조금 변화되지 속에서부터 뒤집어지는 웃음 웃어봤나요? 코미디 보고 뭐 웃고 이런 건 말고요. 우리에겐 희락을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화목함, 화해, 화평함을 우리가 찾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관계가 틀어진 사람 없나요? 아, 여러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돼요. 가정사에 가면서 옛날에 그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 만나서 물어봤더니 우리 집은 지옥이에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달라요. 우리가 진정한 화해와 화목은 우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성장했다는 것을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자라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육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성장했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면 첫째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얼굴은 어른인데 말하는 거 보면 마음 쓰는 거 보면 꼭 아기 같아. 자라지 못한 사람. 이게 상담적으로 문제가 있죠. 성인아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라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해야 될 말인지 해야 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분별을 못해요.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진정 난 몰랐네. 네? 그 옛날 노래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네.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네. 진정 난 모르기는 뭘 몰라요. 모르죠. 내가 품고 있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분별을 못해요. 내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풀어요. 품어요. 내 마음속에 분노를 품어요. 이 분노가 점점 자라네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다가 걸어서 가요. 손에 뭐 하나 들고 가요. 우찌 가서.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문에 나는 거 아니에요. 분노가 자라요. 다른 것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장하게 되면 분별해요. 아,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말이구나. 이건 해야 될 일이구나. 사랑해야 될 거구나. 이건 내가 품어야 될 거구나. 이거는 내 버려야 될 거구나. 빨리빨리 버려야 되겠구나.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악한 일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알아요. 우리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나쁜 일을 하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몰고 간지 몰라요.
우리 마음의 전쟁터만큼 치열한 전쟁터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십 번씩 사람 죽이는 사람 많죠. 마음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치유받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이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은 자라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 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꼭 뭐 기쁨 남은 상자 참석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예. 자, 그래서 유혹도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내 삶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삶을 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성숙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부터, 주님과 교제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해 보려고 작은 몸부림이라도 치는 사람. 뭐 내가 가서 뭐 줄기차게 1시간, 2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 끝나고 잠깐 5분이라도, 3분이라도 머물면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삶을 반추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지 못하는가, 그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끝나면 그냥 바로 일어나서 나가는 그게 아니라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와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라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속에,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때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바퀴가 크면요, 길을 갈 때 바퀴가 크면 큰 구멍이 있다 할지라도 울퉁불퉁해도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퀴가 작으면 조그만 구멍에도 빠져서 나오질 못해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여간한 일이 있어도 잘 넘어가요. 편안하게 지나가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작은 말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걸려요.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는데 못 본 사람은 우리 마누라가 저 목사한테 가서 다 읽었나? 우리 자식이 목사하고 상담하면서 얘기를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잘 지나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육 훈련의 기회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이에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마음을 정하셔서 함께 훈련에 참석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성장하는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뭘까요?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바로 믿음입니다. 4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되었어요. 여기는 탕류라 그랬는데 뭐 홍수와 창수가 나고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말씀하고 있죠. 잘 지어진 집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형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드러나게 되었어요. 잘 짓지 못한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신앙생활 그만둬, 이제는 끝이야, 난 더 이상 예수 믿는 거 싫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잘 지어진 집은 그 세찬 바람이 물어쳐, 비가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오히려 더 빛이 납니다. 멋있어집니다. 달라진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유혹도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유혹을 잘 분별해서 이겨내는 바로 그 모습을 봅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뒤엎고 우리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걸어가며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열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내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의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인데, 미래에는 지능지수나 감성지수가 아니라 역경지수가 높을수록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과 시련이 피해갈 수 있나요? 피하려고 노력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오히려 기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 시련과 연단이 우리와 지금 참 소망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 참 소망이 이거구나. 내가 소망으로 삼았던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참 소망은, 그래서 그 소망을 산 소망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 수 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렸어요. 자기 동생 나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요. 그것만 해도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또 성실하게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또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면서 석방의 꿈을 안았지만 그것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한 달 만에 끝냈다면 단기간이니까 견딜만 할 거예요. 무려 10여 년간을 계속해서 하나 조금 괜찮을만 하면 한 단계 타그닥, 또 괜찮을만 하면 한 단계 타그닥, 나락으로 바닥을 보면서 떨어져가는 삶을 살 때 얼마나 그에겐 절망이 찾아왔을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그 삶은 형통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존귀하고 귀한 인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도 박해가 많았지만 그 박해를 이겨나고, 그리고 이단도 많았지만 이단도 분별해내면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이잖아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얼마나 소망과 희망이 되는 말씀이 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서신서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 가슴에 와닿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내 삶을 무너뜨릴 때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지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내 속에 내가 만들고 사회가 만들고 세상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손천성 내비 뇌성마비를 앓았던 중증장애인 중에 최창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59이니까 이분은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라고 그래 불리는 사람이죠. 이분은 머리 아래쪽은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그만 입으로, 그 입으로 막대를 조종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못 움직이죠. 삶 자체가 절망 그 자체죠. 보는 모습 그렇죠. 이분이 IMF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자기는 이 전 세계를 자기가 그 종단하기로 그렇게 자기가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조그만 막대를 조종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전동 휠체어를 개조해서 세계 종단 체험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 길을 떠납니다. 미국 횡단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과 중동 35개국 2만 8천 킬로를 횡단했어요. 수많은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랐는 것을 기념으로 하기 위해서 대구에 입은 기념관이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랐던 기념, 그 다음에 전동차, 이게 다 있어요. 근데 하나 참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2001년도 미국을 횡단하던 중에 LA에서 뉴욕으로 가는데 경비가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노숙자와 함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노숙자도 사는 삶이 참 피폐하죠, 그분들도. 근데 그분 도움으로 이제 밤을 잘 지내고 아침도 그분 도움으로 먹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노숙자에게 받은 이 감사와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입밖에 없어요. 말로인데, 말로 가지고 하기는 너무 미안해요.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했어요. 물 두 잔만 갖다 달라고. 이 노숙자가 이 목이 마른 모양이어서 물 두 잔을 갖다 주었습니다.
물 한 잔을 당신이 좀 마시라고. 이 목수자가 이유도 모르지만 그냥 물을 마셨어요. 물이 이제 컵이 두 개 있죠. 얘기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물잔이 두 있는데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는 물이 차 있습니다. 제 물은 차 있고 선생님 물은 비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자기가 원할 때 물을 마시면 마실 수 있죠. 저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 물을 먹여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선생님은 가진 것이 많은 분입니다. 내가 내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선생님은 가진 분이 많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 노숙자와 함께 깊은 봉을 하면서 노숙자가 울면서 삶을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나에겐 다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길을 만들 힘이 없다고 포기하고 그리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 시가 이런 이야기, 시가 있더라고요. 들풀한테 인생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흔들리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내가 시냇물한테 인생이 뭐냐 물어봤더니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래 물어본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걸어가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잘 살고 싶은데 참 그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힘도 잃어버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뻗어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가며 그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습도 반복도 없는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바르고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짐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3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나는 어디에 내 인생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예배들드린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